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억하여 주세요. 저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이 함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데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의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오른편에 있는 분은 유년부의 박영균 전도사님. 와! 그리고 왼편은 소년부의 송명학 전도사님. 와! 그리고 저는 강수진 목사입니다. 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우리가 지금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유년부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좋은 기회라고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날이 정말 기다려지는데요. 이 시간 가정에서도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기로 해요. 야 5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는 자막을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지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어요. 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인데요. 이사야는 남유다의 예언자였어요.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에서 미리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말씀 암송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많은 잘못을 하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계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했던지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하고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 아들은 누가 봐도 너무나도 큰 잘못을 해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이놈 자식 집에 다시 돌아오기만 해봐라. 다시는 집에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연극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발 좀 집에 들어가요. 이렇게 기다린다고 해서 동생은 돌아오지 않아요. 아들아, 네 동생이 집을 나간 지 벌써 1년이 다 됐구나. 1년 전 자기가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받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었지. 아니, 유산을 미리 물려달라니. 유산을 미리 물려달라는 말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만일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았다면 돌로 쳐서 죽였을 거예요. 아들은 그만큼 큰 잘못을 한 거라고요. 그래도 결국 내가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그런 잘못은 아무런 상관없단다. 다 용서할 수 있어. 다만 너처럼 둘째도 빨리 내 곁에만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러니 빨리 돌아와야 할 텐데. 아휴, 아들아, 어서 돌아오렴.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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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탕자야, 너랑 같이 있으니까 술도 마음대로 먹고 너무 행복한 거 있지? 내가 이 돈 받아내려고 엄마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우리 아버지 유산도 다 훔쳐온 거야. 에이, 역시 넌 대단해. 탕자야, 이거 술값도 네가 계산하는 거 맞지? 그러면 이런 이거 너무 껌값이야, 뭐야, 껌값.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딨지? 야, 잠깐 기다려봐. 탕자야. 어디 갔지? 탕자야. 혹시 돈이 없는 건 아니지? 야, 그럴 리가 없는데. 야, 기다려봐. 야, 나 돈이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오늘 하루만 네가 계산해서 안 되겠냐? 그게 지금 말이 돼, 임마!
네가 돈이 있으니까 놀아주는 거지. 내가 너 같은 녀석이랑 같이 놀기 싫단 말이야. 돈이 없으면 저리 꺼져. 친구야, 친구야.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살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하면서까지 유산을 모두 받아온 건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뭐람. 나는 친구도 잃었고 돈도 없고 지금 당장 먹을 음식도 하나도 없어. 옛날에 우리 집에 있었을 땐 종들도 따뜻한 밥을 먹고 살았는데 나는 그 종들보다도 못한 신세가 돼버렸어. 아버지는 잘 계실까? 지금이라도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볼까? 아니야, 아버지의 유산도 다 써버렸는데 아버지가 날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럼 어떡하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쭉 계속 살아야 되는 건가? 어떡하지? 그래, 지금이라도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다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얼른 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 아이고, 오늘도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아들아, 어서 돌아오렴. 예비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단다. 아이고. 저게 누구야? 잠깐만. 아버지. 아들아! 우리 아들이 돌아왔구나! 아이고, 아들아! 아버지,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제가 지금까지 너무 큰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하지 않고 종이라고 하면서 살게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이렇게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다 괜찮단다. 괜찮아. 나는 네가 이렇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단다. 죽은 줄 알았던 네가 이렇게 살아 돌아오다니. 오늘처럼 나에게 기쁜 날은 없을 거야. 이제부터 계속 평생 내 옆에 이렇게 함께 있어주렴. 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사랑한다, 아들아. 친구들, 연극 잘 봤죠? 전사님이 지금 목이 쉬어서 우리 친구들이 좀 듣기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잘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친구들, 연극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주님을 찾으라는 말은요, 친구들 간절하게 찾으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친구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은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어떤 직업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나요? 바로 세리였는데요. 그냥 세리가 아니라 나쁜 세리였어요.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막 무섭게 협박해서 더 많은 세금을 이렇게 내게 한 그런 나쁜 세리였거든요. 또 삭개오는 돈도 많은 그런 부자였어요. 근데 돈이 많으면 뭐예요, 친구들?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삭개오한테요,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나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삭개오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날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날 싫어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여리고에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리를 듣게 돼서 삭개오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멀리서 오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이 아셔서 뽕나무 밑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많은 집이 있지만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 주셨어요. 친구들, 만약에 우리 집에, 우리 친구들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룻밤 자고 가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큰 영광의 축복이고, 네, 은혜겠죠.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바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꼭 만나주세요. 적당히 찾는 사람 말고,
진짜 큰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으면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간절함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찾기 원하시냐면요, 마음, 온 마음, 전심으로, 온 마음과 온 행동으로 예수님을 찾기 원하세요. 전도사님도 예전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한테 예전에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큰 사고를 통해서 극적으로 예수를 만났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 전도사님 마음가운데 찾아오셔서 너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전도사님이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전도사님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후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막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요, 전사님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사님이. 나중에 내가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보지?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막 두렵고 아찔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주님밖에 찾을 분이 없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 쏟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전사님이 예수님을 간절한 그 마음으로 찾는 걸 아셨는지 전사님 기도하는데 전사님 옆에 오른쪽에 누가 앉아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 이 오른손을요 누가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전사님 그때 아무런 의심이 들지 않고 알게 알았어요. 전사님 옆에 앉아 계시고 전사님 오른손을 잡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전사님 그때 진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 부끄럽지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전사님 또 만나주신 게 너무 기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친구들 우리가요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적당히 구하는 사람들, 대충 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죄는 뭐 다른 사람 다 짓는 건데 뭐. 이렇게 대충 가볍게 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나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찾기를 원하세요. 언제요? 바로 이 순간,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 원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십니다. 친구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어려운 그런 시간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요 친구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정말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날마다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그 날마다 예수님 만나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네, 말씀 암송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암송 말씀이 무엇인지 자 말씀 나와라. 얍! 오늘 암송 말씀을 보니까 모든 글자가 다 있진 않고요. 초성자로 가려진 말씀들이 있네요.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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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옷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화면을 잠깐 멈추고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하나, 둘, 셋. 네, 모두 암송 말씀을 찾았나요? 자, 그렇다면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교회 학교의 모든 친구들에게 깜짝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우리 교회 학교의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동행일기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동행일기 작성한 사진 한 장, 그리고 사순절 묵상지 필사를 찍은 사진 한 장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러면 사진을 보내준 모든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아직도 예수동행일기 책자를 못 받은 친구가 있다고요? 그러면 특별히 이번 주까지 예수동행일기를 신청한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아이스크림을 선물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꼭 담임선생님과 전도사님에게 예수동행일기 책자를 신청해 주세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안녕!